유럽 최고의 미사일이란 극찬을 받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간절하게 지원을 바라는 독일제 미사일 타우러스. 그러나 독일은 생산 라인을 멈췄고 우크라이나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죠. 그런데 한국 공군이 이 타우러스를 260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한결같이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타우러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타우러스의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지원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지난달 1일 러시아 언론은 타우러스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인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독일군 고위 장교들의 비밀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당시 러시아 국영방송 RT의 편집장인 마르가리타 시모냐니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38분 분량의 관련 녹취록에는 독일이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대교를 폭파하는 방안, 독일군 장교들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이후 이 녹취록 폭로가 다분히 의도적이란 해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와 충돌하고 있는 독일을 러시아가 서방의 약한 고리로 보고 타우러스 지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런 타우러스 미사일을 두고 지난달 15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왜 타우러스는 유럽이 가장 원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됐는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에 우크라이나에 보낸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쉐도우와 스칼프를 독일의 타우러스와 비교하며 이 독일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타우러스는 길이와 무게는 비슷하지만 성능 면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특히 타우러스의 지능형 탄두 시스템에 주목했는데요.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기존 탄두와 달리 타우러스의 탄두는 여러 층의 물질을 관통할 수 있고 최적의 지점에서 폭발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교량 및 벙커와 같은 복잡한 구조물을 파괴하기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또 타우러스 미사일은 공기 흡입량이 더 많은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 긴 사거리를 제공하고 스텔스 설계 덕분에 고도 50m까지 낮게 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강점도 있죠. 이런 타우러스 미사일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타우러스 생산 라인을 재가동해도 부품 확보 등의 이유로 완성품이 나오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생산된 타우러스 미사일 260발을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우러스와 관련한 한국의 선견 지명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 10월 LIG 넥스원은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함께 기존 타우러스보다 조금 작고 가벼운 타우러스 350K2의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우러스 350K2 개발이 완료되면 국산 경전투기 FA-50의 타우러스 무장이 가능해지고 이는 FA-50의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